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주가 한가 두 방 내려치고 한 방 정도 회복을 했다가 조정 좀 하고 있는데, 자, 지금 6만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공매도도 상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차는 엄청나게 갖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근데 주가는 잘 올라가지 않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지속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HIV 고수들이 보기에는 이 뭐 HIV 주가 흐름 이거 한 6년 정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어렵지가 않다. 이제 지금 이 흐름에 상당히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주 많을 거고, 또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포지션을 내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하다. 손실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수익이 난다. 또는 큰 손실이 난다. 아니면 본전치기 정도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지금은 이 모든 게 심리관리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그렇다. 자, 제 번호는 010-2218-8135. 이거 말고는 기운TV 전부 가짜입니다. 제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입하실 분들은 이렇게 6만원에 종목 추천해서 단타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방이 있고, 단타방에서도 수익을 내는 방이 있고, 아주 크게 보고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HIV는 HIV만 특별히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5월 셋째 주 18% 수익, 넷째 주 18% 수익, 그리고 6월달 5월 넷째 주 또 4% 수익, 또 5% 수익이죠. 5% 수익, 5% 수익.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첫 가입 후에 3거래일 만에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6월 달도 잘 부탁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고마운 분입니다. 고마운 분. 수익을 많이 내주시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에너지가 막 솟아납니다. 에너지가. 정말로 뭐 보통 이제 이렇게 누가 잘 되면은 아, 배 아프다 뭐 이러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주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이 제 에너지가 엄청나게 쌓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6월 첫째 주에는 또 이렇게 또 수익이 났죠. 에코프로비엠 또 해서 났고, 6월 둘째 주, 이번 주죠. 지금 6월을 시작하자마자 또 수익이 이렇게 좀 났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매주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수익이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공개는 못하지만 아주 큰 부분으로 가는 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아주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다. 큰 꿈을 꾸면서 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주식판에서. 외국인은 항공모함 타고, 기관은 전투기 타고 다니고, 그리고 고수들은 벙커 만들어가지고 각계 전투를 해서 치고 빠지고 잘하죠. 자기만의 무기가 있죠. 근데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 거의 95% 이상은 99% 정도는 전부 다 이제 그냥 뭐 교과서적인 부분들, 금융 투자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제 뭐 너무 기본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분들, 그나마 그런 분들은 소총 하나. 근데 이제 그 외의 분들은 공부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기 싫다, 많이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단거 만들고 싸우는 거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지금 HIV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한가 두 방 이후에 외국인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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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자, 지금 계속해서 매수 방향이다. 매수 방향.
적어도 매수가 계속 더 많이 쌓이고 있죠. 계속해서 요 근방에서 크게 끌어내리고 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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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를 잠깐씩 좀 하지만 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자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만큼 이렇게 자 매도도 좀 있지만 요만큼 여기만큼 어떻습니까? 이러면 매수 이렇게 돼 있죠. 매수 누가 외국인이 여기서 계속 매수 스탠스를 서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매도도 중간에 있지만 이런 거 매도 있지만 그래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수가 좀 많은 상황이다.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한가 두방 맞고 와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정말 크게 양후기에 한번 맞았구나. 그러고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외인들은 그럼 왜 매수를 해 들어올까? 자, 그리고 공매도 현황을 보면은 또 300만 주에서 290만 주 수준으로 또 줄어들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차 체결이 0이었습니다. 0. 그리고 대차 상환이 60만 8천 주 정도 진행이 되었죠. 지금 공매도들은 이제 계속 이제 갚아 나간다. 그리고 공매 대차 해봐야 쓸 데도 없다 하고 계속 대차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천만 주 정도로 줄어들었죠.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자,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지금 59,2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FD 허가라는 부분이 이제 저 거의 다와 있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그렇게 많이 안 팔고 있죠. 자, 이렇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HLB가 FD 허가가 날까 안 날까라고 봤을 때 지금의 이 정도 위치에서 난다 그러면 주가는 크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7월 달에 미팅을 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항서제약의 퍼실리티죠. 항서제약의 퍼실리티 많이 남은 부분 몇 가지 정도인데 이제 7월 10일 미팅을 하고 나서 그 부분 정리해서 조치하고 피드백을 주면 되는 상황이다. 그 끝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FDA 쪽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죠. 조사를 해서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면 허가가 날 겁니다. 비모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군데나 봤기 때문에 비모에 대한 그런 부분 가지고 이게 뭐 허가가 뭐안 된다 어쩐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 8월, 9월, 10월 뭐이 정도면 되죠.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4개월, 3, 4개월 아니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 정도 될 텐데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마지막이 되는 상황이고 허가가 날까 날까 완전히 결정이 나는 거죠. 그때는 뭐 없습니다.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 거다. 약물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항서제약이라는 데가 어디 구멍가게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FDA 허가를 항서제약의 퍼실리티 장비 부분 하나 남았는데 이걸 해결을 못해가지고 FDA를 만족을 시키지 못해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리 뭐 이상한 뭐 이런저런 뉴스들 막 뿌려대고 겁을 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제로입니다. 제로. 자,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그걸로 허가가 안날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시각을 또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이다 그렇죠. 자, 그러고 주가가 한가 두방 이렇게 맞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손실 상태에서 가고 있는 개인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 그런 개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괴롭겠죠. 그런데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조금씩 이제 내렸다가 뭐 흔들었다가 이렇게 진행을 시켜버리면 상당한 이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이거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지라시 뉴스들, 그리고 게시판에서 엄청나게 겁을 주는 내용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건데. 요거라도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제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주가 이 캔들을 보면은 거의 뭐 몸통이 없죠.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주 지금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아주 지겹게 만들고 있는데, 이 지겹을 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겹을 참지 못하는 개인들 물량이 이제 좀씩 계속 나와주겠죠. 그런 물량들을 계속 천천히 다 나가면 됩니다. 급할 게 하나도 없죠. 이 메이저 세력들 입장에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인들, 또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급합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7월 2일 날 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치하고 주고 뭐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 동안에 주가를 올려도 되고 아니면 좀 흔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괴롭혀도 상관없죠. 괴롭힐 때 물량이 더잘 나오겠다 하면은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좀 팔고 딴데 갔다가 다시 와도 되잖아. 갔다가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지금 이 HLB의 FDA 허가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이게 언제 갑자기 올라갈지 모릅니다, 절대. 알것 같아도 모른다. 요때부터 지금 6개월 전부터 주가 올랐는데, 6개월 전부터 올라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올리는 게 가능하답니다. 뭐 6개월 전부터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뭐 불만 있어 하고 올리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이 스타트가 될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FDA 허가가 된다라고 믿는다면 그냥 조금 차분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내는 게. 허가가 난다 그러면 이거 뭐 허가 기대감으로 이 정도 왔는데, 허가가 실제로 나면은 이거 못 넘겠습니까? 넘어가겠죠. 지금 리보캄레일 데이터로 보면은 이 가남 허가 나면은 가남 시장 거의 외계인이 침공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워낙에 강력하고 좋기 때문에 갑자기 뭐 와가지고 지금 가남 대장 누구야? 이러면 따라 나와, 옥상으로 따라, 이렇게 할수 있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다. 지금 뭐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리보캄레일 왜 이제야 왔습니까? 그러고 사용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상황이죠. 평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가는 허가가 나게 되면은 HLB의 가치는 상당히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6개월부터도 올라갔는데 지금 4개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지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서. 기다려야지. 근데 난 도저히 허가가 안날것 같아. 그리고 자꾸 겁주는 뉴스를 보니까 나 스트레스 많아. 안 돼, 나 팔겠다. 그럼 팔면 됩니다, 그럼. 본인 마음이죠.